자,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 2, before, after, until, since 덜 푼 것 같아서 풀어보겠습니다. 해설 전문가, 해석 전문가, CA1번 해석하면 뭐가 돼요? CA는 기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세이가 비교 칠 때까지 기다렸다를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이 wait until the rain stops. 그렇죠. Until the rain stopped.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반드시 stopped가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의 제목이 뭐예요? 시간의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파트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접속사 파트는 항상 뭐가 두 번 등장할 수밖에 없고 주어와 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뭐 이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죠.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타임라인이 맞아 들어가게. 기다렸던 게 과거니까 비가 그치는 것도 과거겠죠. 됐습니까? 말이 되도록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 일치가 아니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완성되면 무슨 뜻이니 지민아? 오케이. 산책했단 말이죠. 우리가 산책했다.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After we had dinner. 이거 보니까 했던 것 같긴 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그렇죠. 너희들 언제 산책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did you take a walk? 됐습니까? 뭐 위에 것도 지인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우리가 배웠더라? When? 그렇지. 그렇죠. Until when? Did say wait. 언제까지 세이가 기다렸었니? Until the rain stopped. 비가 그칠 때까지. 우산이 없었던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뭐 완성시키면 뭐 명령문이죠. 뭐 해라? 샤워해라. 샤 그렇죠. 네가 뭐 하러 가기 전에? 자러 가기 전에. 완성시키면 샤워해라.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You go to b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take a shower. 이런 문장의 종류를 보고 뭐, 무슨 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명령문이니까 여기에서 주어가 자동으로 당연히 뭐가 나온다? new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주어 동사가 두 번 안 나왔어요 입니다. 이건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뭐가 생략된 거다? new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new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lived here. 내가 뭐 했다? 여기 살았단 얘기죠. 그럼 여기에 완성시키면 어떻게 될 거고 since I was born. 이렇게 되겠죠. I was born. 그래서 승빈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그렇죠.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제, 이렇게 생긴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현재 완료라고 하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다? 그렇죠. 계속적 용법이 된다. 보통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 How long?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since 주어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since 주어 동사고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since 있는 부분의 시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과거 시제가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내가 태어났었다 한 다음에 since를 붙이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란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당연히 과거 시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여기는 무슨 시제가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이게 since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접속사도 되고 이렇게 모두 된다, 전치사도 된다 했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10년 동안 됐습니까? 이 경우들 전부 다 how, 이거든 전부 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아 그쵸, 그가 떠나기 전에 그의 가방을 뿌렸다.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 떠나기 전에? 과거에 떠나기 전에. 언제 꾸렸다? 과거에 꾸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글에는 그는 떠나기 전에 그의 가방을 꾸렸다 이게 없죠. 근데 이거를 쓴 이유가, 이게 쓴 이유가,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파트의 제목이 뭐고, 접속사고, 주어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속절부터 쓸까? 주절부터 쓸까? 주절부터 쓸래요? 오케이. 그러면 he, 그렇죠, he packed his bag before he left. 이렇게 됐었죠. before he 이식으로 he packed his. 그러면 이 대답,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 자체가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he가 뭐 했다? he가 packed 했단 말이죠. 무엇을? his bag을 before he left. 그러니까 이게 주어 동사 부분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어떤 뭐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선생님 자꾸 얘기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대답이 되는 주어 동사가 있음에도 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석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구성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고? 주절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그가 떠났다를 가지고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이렇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는 종속절, 이런 부분을 보고는 주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책을 읽었다. 그럼 이번에는 종속절부터 해볼까요? 자, 여기는 그러면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누가? 케빈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게 주어 부분이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끊길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올 때까지가 언제까지 라는 시간의 부사절이 되겠죠. 이 부분이 종속절이 될 겁니다. 버스가 온다 라는 말을, 버스가 온다 라는 말을 앞에다가 뭘 붙여서, 접속사를 붙여서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전체적인 시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읽었다가 과거라 보이죠. 그러면 오는 것도 언제 일입니까? 과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종속절부터 해볼까요?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쓰면 until the bus came 이렇게 되는 거죠. until the bus,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뭐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과거 시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케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사 red가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book 식으로 구성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승빈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Until when did Kevin read the book? 됐습니까? 언제까지 그 책을 읽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조건의 접속사였습니다. 조건의 접속사.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한번 쭉 정리할 건데요. 조건의 접속사는 일단 뭐 if하고 unless가 나와 있으니까 이 단어들의 의미는,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만약 뭐뭐라면이고, until의 뜻은, 아니 unless의 뜻은, 그렇죠,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이죠. 뭐 만약이 뭐뭐 하지 않다면 이란 뜻으로, unless는 뭐로 풀 수도 있다, if not으로 풀 수도 있다라고 배웠죠. 일단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해야, 조건의 접속사 앞에 이제 시간의 부사절도 했었죠. 시간의 부사절도 그렇고 조건의 부사절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그 말을 좀 이제 좀 저렴한 버전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보르장머리 없이 뭐 쓰지 말고, will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이실 때는 여기에 맞는 뭐 더,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이런 것들 있죠. 뭐 come, 뭐 he came 이런 게 아니고, he will come이 아니고, will을 빼고 he com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comes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에 시간의 부사들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있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해서 더 알아봐야 될 거, 우리가 사실은 조건의 부사절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죠. 그쵸? 어디에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플러스 뭐? 뭐 플러스 뭐? 그쵸? 명령문 플러스 and와 명령문 플러스 or 할 때 이미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죠. 그쵸? 뭐뭐 해라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지금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이,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갔다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게 뭐냐면 명령문 or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or의 뜻은 그러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조건절로 바꾸면, 조건의 부사절이 있는 문장으로 바꾸면,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학교에 늦을 것이다요.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you don't get up now, 쉼표,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or가 있을 때 조건문으로 바꿀 때 조심해라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선생님이 미리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령문 and를 할 만한 문장은 없었어요.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랑 이렇게 섞어서 설명할 만한 그런 내용이,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보통 이제 이게 명령문 and 명령문 or 하고 지금 얘기하는 조건절을 섞어서 얘기하려 그러면 if 다음에 주어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you가 돼야 되겠죠. if you 블라블라 한 다음에 또 you will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문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쭉 살펴보니까 몇 개 있긴 한데요.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로 바꾸려고 해보니까 좀 어색한 것들이 있어서 섞어서 설명하긴 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랐어라 했는데요. 선생님이 뭐 미리 몇 가지 좀 조사해오라 했습니다. 일단 lie의 3단 변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lie의 일단 3단 변신은 어떻게 된다? lie. 그렇죠. 일단 lie, lied, lied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lie가 무슨 뜻일 때, 그렇죠.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죠. 근데 lie가 어떻게도 3단 변신한다. lie, lay, lain도 된다 했죠. 이거는 lie가 무슨 뜻일 때, 그렇죠. 눕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여기서 끝내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설명하던가요? lay, 그렇죠. lay도 설명하죠. lay, laid. 레이드도 설명하죠. 그렇죠. 이거 왜 설명하냐? 일단 레이의 뜻은 뭐고? 놓다, 두다,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무엇 무엇을, 자, 두 단어의 뜻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2번이죠. 밑에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울 거야?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몇형식 동사가 되죠? 그렇죠. he, lay 한 다음에 뒤에 붙일 만한 거는 뭐 on the bed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가 뭐 했다? 누웠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몇형식이다 이건? 1형식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표현 있죠? 이거 똑같은 표현을, 그가 침대에 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예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He가 뭐 했다? Laid, 눕혔대요. 누구를? Himself를. 어디다가? The bed. 이렇게 해도 똑같은,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둘 다 침대 위에 어떤 남자가 누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있어야 돼요? 얘는 눕히다니까 누구를 눕혔다 해야지 자기가 눕는 게 돼? 자기 자신을 눕혔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떤 남자가 누웠다라는 표현할 때는 목적어인 제기대명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조사해오라 한 거는 free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조사해왔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free의 첫 번째 뜻. 저 대화체로 한번 볼까요? 저 A가 물어봅니다. Are you free? 이랬어. 저 Are you free?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Are you free?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free 하지가 않아. B는. 그러면 일단 No, I'm not free 한 다음에 I'm 그렇죠. I'm busy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free의 여러 가지 뜻 중에 free의 뜻은 뭐가 있다? 한가한 이런 뜻이 있죠. 그렇습니까? 이런 free의 뜻도 있고요. 한가한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바쁜이겠죠. 그렇습니까? free의 다양한 뜻 중에 첫 번째 한가한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free time이 뭐 한가한 시간, 자유 시간, 여가 시간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뭘 배울 거나 하면은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이라는 대화 파트에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가 시간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는 거 좋아하니? 너의 한가한 시간에. 됐습니까? 요런 free도 있고요. 그 다음에 sugar free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sugar free는 설탕이 없는, 무설탕인이라는 뜻이에요. 설탕이 없는. 그러니까 sugar free는 뭐하고 같은 뜻이 되느냐 하면 그렇죠. without sugar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없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free의 뜻은 뭐 you may take this book without paying without paying for this it's free 이런 거 볼까요? okay, you may take this book. 네가 이 책을 가져가도 돼. without paying for this. 돈 내는 거 없이 돈 낼 필요 없이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뜻입니다. 돈 내지 않고서. 그런 다음에 it's free 했으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건 무료다, 공짜다. 그러니까 공짜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ree의 다양한 의미. 뭐 그 this book is free 했죠. 이 책은 공짜입니다라고. 이 책이 한가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공짜라고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 가지고 어떤 문제냐? 일단 I will always be your friend의 뜻이 뭐예요? 나는 항상 너의 친구일 거다 이 말이죠. 난 늘 네 친구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을 먼저 생각하면 무슨 뜻이 돼야 되니까? 네가 그렇죠. 나에게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나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은 unless you lie to me 하면 되겠죠. 자, unless 나온 김에 그러면 이걸 똑같은 표현 얘를 if로 바꾸면 여기 어딘가에다 not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if you don't lie to me죠. 됐습니까? want 이 친구 얘기하는 거 하는 겁니까? 이렇게? 절대로 안 될 짓이죠, 이거. 알겠습니까? 어디 보르장물, 승빈이, 보르장물이 없네, 너. 알겠습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 했어요. If you don't lie to me, 만약 네가 나에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unless는, 뭣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네가 나에게 거짓말 한다죠. 그렇죠. 근데 unless 속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명령어 and나 명령어 or로 바꿀만 하지 않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일단 I can't hear you 의 뜻은 그러니까 난 네 목소리 안 들린다는 얘기죠. 안 들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unless가 있으니까 unless를 포함해서 뜻은 네가 더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이 완성되면 되겠죠. 그럼 네가 더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speak more loudl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unless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얘가 if로 바꾸면 이 속에 들어있던 not이 튀어나오고 얘랑 같이 이 속에 있는 뭔가랑 같이 놀겠죠. 그래서 if you don't speak loud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가 더 크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I can't hear you. If you don't speak loud more, if you don't speak more loudly, 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쳤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have them의 뜻은 너는 그것들을 have의 뜻이 많으니까 뭐 가지다, 뭐 가질 수도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너 먹을 수 있다 또는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일 건데요. 그럼 앞부분의 해석은 뭐가 되겠다? 만약 네가 저 그렇죠. 픽처들을 원한다면 완성시키면 if you want those pictures 하면 되겠죠. if you want those pictures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만약 원하면 가져도 된다 라고 허락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 can 한번 살펴볼까요? ca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could 만약 those pictures를 네가 원하면 you can have them 하고 있어. 그럼 이 can은 우리가 can이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배웠잖아. 그렇죠. 허락이잖아요.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you may have them 됐습니까? 이건 능력의 can이 아니니까 you are able to have them,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may 됐습니까? 또는 아까 성빈이가 얘기했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였죠. 그렇죠?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here? May I sit here? Could I sit here? 그러니까 예, could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허락의 can이기 때문에 you can have, you may have, you could have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ould go. 자,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배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배우면 안 되고요. 자, 선생님이 참 그 얘기도 했었죠. if가 뭐야, 저리 가고. if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냐면은 세 가지 if가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건 첫 번째 if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죠. 뭐뭐라면. 근데 두 번째 뜻도 뭐뭐라면이야. 선생님 그러면 뭐뭐 한다면 둘 다 똑같은데 왜 구분합니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도 배울 예정이라 했어요. 뭐뭐 그렇죠. 인지 아닌지도 간접 의문 이런 거 배우면서 배울 예정이라 했어요. 자, 요거 두 개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요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라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됐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라면이기 때문에 무슨 라면이라고 한다? 조건문이라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라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0%인 라면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는 라면. 어떤 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새라면 이런 거.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면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지구가 평평합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중력이 없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라면을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냐면 이런 걸 보고는 가정법이라면서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가정법 2학년 말에. 됐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얘기 예보를 들어봤는데 뭐 비 올 확률은 뭐 40% 50% 뭐 이렇더라. 그럼 내가 내일 비가 온다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가능성 있는 라면이고요. 가능성 없는 라면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가정법은 뭘 하면서 배울 거냐면 일단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라고 배울 예정인데 이거는 담고 있는 내용이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동사가 생긴 게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라고 배우고 이름은 문법의 제목은 가정법 과거인데 언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냐면 현재 가능성 0%인 걸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쓴대요. 그래서 뭐 일단 가정법 과거 아주 간단한 거 아까 전에 내가 너라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라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 If I were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If I were you. 자,
자, 이 were는 뭐의 과거형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얘랑 얘랑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으로 여기 뭐가 와야 정상이야? 이게 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걸 안 써요. 됐습니까? 네, 이런 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If I were you, 뭐 내가 너라면 뭐 나는 그런 짓 안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왜 아직 배울 게 아니라고 하냐면요, 자, 더 해볼까요? If I were you, I couldn't do it. 뭐가 아니라 I can't do it이 아니라 I couldn't do it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라면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너라면 그걸 못할 텐데 네가 아니니까 난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라면 못할 텐데 어 나는 네가 아니고 나니까 난 그거 할 수 있어. 너 못하지? 나 할 수 있지?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맞습니까? 그러면 왜 얘를 보고 지금 우리가 아직 배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여기에 can이 아니고 could죠. 그럼 could는 can의 무슨 형태? 과거형이죠. 여기 들어갈 건 하나밖에 안 남았죠. If you were free죠. 됐습니까? 이것도 뭐의 무슨 형? are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절대로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은 끝에 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조건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끝에 해석해야 되냐면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We could go to the concert. 우리가 언제 콘서트 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콘서트 갈 수 있을 텐데. 만약 네가 언제 한가하다면? 현재 한가하다면이야. 자,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생긴 건 과거지만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현재 사실이 아닌 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은 우리가 함께 콘서트장 갈 수 있을 텐데 만약 네가 한가하다면 이란 말은 네가 한가하단 말이야. 한가하지 않단 말이야. 넌 무지하게 바빠서 우리는 함께 콘서트장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뭐 예방접종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걸 뭐 가정법 과거라고 현재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칼질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너는 파티에 올 것이니. 자, 여기에 이제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파티에 오겠니에 너는 이란 말은 없는데 선생님 써놨죠? 네. 그 이유는 이 파트의 제목이 뭐고 저도 사고. 됐습니까? 아니, 지겨운 모양이네. 이제 안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어로 일부분 써 있는데요, 종속절부터 시작한 거야? 주절부터 온 거야? 주절부터 먼저 온 거죠. 그쵸? 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파티에 올 거니 Will you come to the party if I invite you 하면 되겠죠. Will you come to the party if 만약 I가 뭐 한다면 invite 한다면 누구를? you를. 됐습니까? 자, 초대하는 거 언제 할 일이야? 그렇죠. 미래 할 일이지만 이와 같이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초대를 하는 것도 어쨌든 미래 일이지만 현재로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이 얘기 또 하겠죠?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몇 종 세트? 4종이죠. 됐습니까? Will you come? Would you come? Can you come? Could you come?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표현 4종 세트죠. 내 아이가 허락받는 거 3종. May I, can I, could I? 너 해주겠니 4종.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끄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를 하나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관로하고 뭘 쓸까? 그렇죠. 이게 무슨 문이에요? 그렇죠. 주절 부분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속절 부분에 주어동사가 주어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부분 문장의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절부터 나와 있어요? 종속절부터 나와 있어요? 주절부터 나왔죠. 컴퓨터 끄라는 얘기부터 하고 있죠. 명령문에 주절부터 나왔죠. 컴퓨터 꺼라. Turn off the computer.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칸수가 그런가요?
오케이. 칸수가 그렇다면 unless 써볼까요? 그러면 unless you use it. 칸이 안 맞네요. 그쵸?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답은? If you don't use it 하란 말이죠. If you don't use it. 자, 그러니까 unless you use it 해도 되고 if you don't use it 해도 되는데 지금 칸수상 칸의 개수가 우리가 써야 될 게 다섯 개죠. 그럼 if you don't use it 할 수밖에 없는 개수의 칸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보여요? turn up the computer. 그쵸? 더 컴퓨터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그거 꺼라. 그쵸,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turn off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어동사라 가지고 이어동사 해보. 그러면 더 컴퓨터는 여기에 없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단 말입니다. turn the computer off, turn off the computer 둘 다 되지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그거 꺼라 turn it off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렇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주절의 주어는 뭐예요? 그렇죠. I죠. I 이게 주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일부분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게다가 쉼표까지 있고 이러니까 시작이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쓰면 되겠죠? 만약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 이번에 칸수가 unless 해야 되는 칸수인가요? 그러면 unless 해볼까요?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그렇네요. 이번에 unless 써야 되네요.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magazine이죠. if you don't want this magazine, I will throw it away.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 2번에서 turn off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뭐를 한번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죠. throw away도 똑같이 뭐다? 이어 동사죠. I will throw away it 하면 안 된다. I throw it away. I throw this magazine a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돼 있는데요. C 문제는 의도가 있죠. 그쵸? 자, C의 1번을 봤더니 If you aren't full, we can have lunch together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보이냐면 얘하고 얘가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답은 뭐가 되겠다? Unless you are full 하면 되겠죠. 그러면 Unless you are full의 뜻은 뭐다? 배부르지 않다면이죠. 여기에 not이 없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Unless you're full, we can have lunch together. 배부르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점심 먹어도 돼 라고 허락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can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이니까 may have, we could have, we can have 이 3종 세트가 가능하죠. 그니까 호락의 캔이다. 자, 그러니까 1번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2번 문제죠. 이번엔 unless I see you tonight. 그럼 unless I see you tonight은 해석을 조심하라 했죠. 어떻게 해석한다? 만약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보지 않는다면 I call you tomorrow. 내가 너에게 내일 전화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I don't see you tonight 하면 되겠죠. If I don't see you tonight. I call you tomorrow. 자, 그리고 한번 여러분 뭐 그 선생님 좀 걱정돼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고 했는 건 이 속에 대한 얘기야. 이 안에 종속절에 대한 얘기지 주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왜 will이 찌르지 마세요. 됐습니까? 주절은 시제에 맞게 표현해야 됩니다. 네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해보면 어느 부분이 주절입니까?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주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뭐뭐 하다라면 라면 부분이죠. 됐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작문할 때 승민아 종속절부터 할래? 주절부터 할래? 아, 종속절부터 할래?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Okay,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you some. Okay. 자,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죠. 그렇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그렇죠. I can lend you some money. 반복됐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할 거냐? 여기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뭔 3형식입니까? 자, 여기 끊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5형식이라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외칠 거고 So you are some money. 2형식. 오케이, 2형식이다? 4형식. 4형식이다? 2형식. 자, 이거 내가 빌려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m. Whom. Who, whom.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 그렇죠? Whom 하고 What이 왔어. 그럼 뭐 5형식의 1번 콜 AB일 수도 있고 4형식일 수도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형식이 아니란 거 증명했어? 그럼 몇 형식이겠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놈들아. 얘를 보고 라고 한다 했으니까 어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I can lend some to you. Give AB를 give B to A고 그 다음에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 그거죠. 됐습니까? to 씁니다. I can lend some to you. I can lend some money to you. 됐습니까? 답은 요렇게 해도 되고요. 3형식으로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4형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사실 문장의 형식이 왔다갔다 하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내가 바쁘지 않으면 널 도와줄게. 자, 여기에 관로하고 뭘 넣어야 될 건 누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거 하는 이유는 이게 접속사고 주어 동사 두 번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민아 주절부터 할래? 종속절부터 할래? 주절. 주절부터? 오케이. 그러면 I will help you. 오, 그렇죠. I will help you. Unless. 그렇죠. I'm bus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ill help you unless I'm bu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만약에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바꿨어. 그렇죠. 그러면 한 군데 더 고칠 때가 있죠. 뭐를 뭐로 바꿀까? will을 want로? 그거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많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얘를 바꾸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내가 한가하면 도와줄게나 만약에 바쁘지 않다면 도와줄게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는 반대말이다. 프리하고 비지는 반대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유의 접속사 because, since, as입니다. 자, 뭐 일단 여러분들 because는 이미 많이 만나봤죠? 네. 저 중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봤어요. 그렇죠?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Because I, 뭐, my mom hit me. 엄마 나 때려가지고. 그리고 why라는 질문에 대한 because 많이 만나봤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얘기한 게 바로 뭐냐? since가 우리가 무슨 뜻이 있다? 뭐뭐 이후로란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뭐뭐이기 때문에도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s 이거 좀 짜증난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까? as가 뭐 시간의 as도 있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때도 있고 뭐 when으로 바뀌거나 while로 바뀌거나 이런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because 대신 쓰인 as도 있다 그랬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뜻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 뭐 그거 해라 do it 내가 말했던 대로 as I said 이 예문으로 as가 뭐뭐처럼 뭐뭐대로란 뜻도 있다 했어요. 내가 말했던 대로 해 do it as I said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주어 선생님이 주의를 시킨 게 하나 더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우는 중이 나는 뭐 나는 슬프다. I am sad. 너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 땐 전치사를 써야 되고 because는 얘가 뭐로는 쓸 수가 없다. 전치사로 쓸 수는 없다라고 했죠. 접속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뭐랑 다르다란 얘기냐? after라든지 그렇죠. after, before 이런 거 있었죠. until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9시까지 until 9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가 올 때까지 until you come 해도 되고 9시까지 until 9 이렇게 쓴다. after school도 되고요. after you come도 됩니다. 얘들은 전치사와 접속사가 같은 형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because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게 될 문제 중에서 because of 써야 될 자리인데 because 써놓고 만약 틀렸냐 거꾸로 because 써야 될 자리인데 because of 써놓고 만약 틀렸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주의를 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의 다양한 의미 뭐 이렇게 살펴봤었죠. 오케이. 그래서 a부터 두 문장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I like science fiction의 뜻은?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한다 한 거죠. 난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하고 It's very interesting. 그것은 매우 흥미롭다, 재미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때문에 뭐 한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롭다야. 흥미롭기 때문에 좋아한다야.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인아 이거 주절부터 쓸래? 종속절부터 쓸래? 주절부터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 like science fiction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cience fiction이 틀렸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얘를 종속절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and I like science fiction. 예,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좀 더 손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대문자에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고 자 종속절부터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because? because? interesting, I like 이렇게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없애고 싶어. 그럼 어디다가 뭘 넣어줘야 되지? 그렇죠. I 앞에 so를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웠죠. science fiction is very interesting, so I like it.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됐습니까? so는 이와 같이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 because를 바꿀 수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ction의 반대말은 non-fiction이죠. 그러면 어느 게 based on a true story야? fiction이 based on a true story야? non-fiction이 based on a true story야? 그래서 non-fiction이죠. 됐습니까? 넌픽션을 보고 우리가 실화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을 줄여서 뭐 어떻게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사이파이 이렇게 합니다. 사이파이. 됐습니까? SCI-FI 사이파이. 됐습니까? 이렇게도 써도 이것도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오케이. 뭐 사이언스 픽션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아하는데 절대 싫어하고. 어? 살짝 좋아하고. 뭐 재밌게 봤던 사이언스 픽션 뭐가 있었나요? 어벤져스 사이언스 픽션 뭐 이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뭐 어떤 거 좋아해요?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꼭대기층.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도 픽션인데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죠 실제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젠장. 아, 졸업생이라 밥 함께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필이면 오늘 또 바로 출근을 해버렸네. 고3 졸업생이야? 예? 고3 졸업생이야? 아니요.
이제 사회인 된 친구.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인 되면 이제 여러분, 아 선생님이 이제 밥 한 끼씩 하거든요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냐 하면 이제 고3 수능 다 치고 이제 그때 선생님이 야 밥 먹으러 와 이러면서 문자 보낼 거예요. 그러면 와서 맛있게 밥 드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I can't eat this anymore. I have a toothache. 자, I have a toothache. I can't eat this anymore. 자, I have a toothache의 뜻은 내가 이가 아프다. 치통이 있다고. 나는 이것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다가 because를 넣어야 될까? 이 부분에다가 because를 넣어야 될까? 여기다가 because를 넣으면 뭐가 돼? 내가 문에 더 이상 못 먹을 수 없다고. 여기다가 because를 넣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죠. 네. 선생님이 여기에는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반복되고 있어. 여기다가 접속사를 넣으면 되도록 돼 있어. 일부러 바꿔봤어요 순서를. 됐습니까? 예, 이렇게 일부러 해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because를 붙일 건 바로 여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 have a toothache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침표를 이렇게 쉼표로 바꾸면 되겠죠. I can't eat it. It is anymore. 그러면 이 문장에 있는 이 because를 빼고 딴 거 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아 as를 그렇죠. 이 자리에다 as를 넣어도 되죠. 맞아요. as를 넣어도 되고 또 since를 넣어도 되고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so를 쓰면 되는 거 알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오라고 했던 게 이게 바로 not any가 보이니까 이 문장 이 부분 어떻게 해도 된다? I can't eat this no more. 자, no more의 뜻이 no more 안에 뭐가 들어있어? no more 안에 not 들어있죠. 그쵸? 그러면 no more가 들어가야 될 위치를 어디다 넣을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랑 다 같은 위치에 들어가야 될까? not이랑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eat this anymore를 no more를 쓰면 어떻게 되냐? I can no more eat this.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I can no more eat this. 됐습니다. 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I can no more eat this. Okay? 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딸내미들은 너 아는 거야? 예? 네? 오케이. 아, 선생님 너무 많이 들어. Sam couldn't arrive on time은 쌤이 언제? 과거에 뭐 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죠. 쌤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었고 He overslept this morning. 그는 오늘 아침에 그렇죠. overslept의 뜻은 뭐 했다? 늦다 잤다. 그럼 overeat의 뜻은 과식하다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게 오바이트, 오바이트 일본식 발음인데요. 그거 우리가 토하는 걸 오바이트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늦잠 잔 거예요? 늦잠 잔 게 됐죠. 여기다 비컨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너무 어거지였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건 예죠. 좀 뭔 얘기 하겠어? 뭐로 바꿨을 수 있겠냐겠죠.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우든트? 우든트 넣으면은 뭐 도착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과거의 미래니까 도착할 수가 없었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 원은 능력이죠. 능력. 근데 낫이 들어왔으니까 뭐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Sam wasn't able to arrive on time because he overslep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잠 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left at이 뭐든가요? 비웃다. 비웃다죠. left를 웃다인데 left at은 비웃다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funny looking 요걸 이제 한 단어로 보면 돼요.
있습니까? 그럼 둘 중 뭐 누군가요? 웃는 중인. 자, 그래 웃는 중인? Funny looking? Funny looking 많이 써봤어요? 아, 재밌는. Funny의 뜻은 뭐고? 재밌는. 재밌는? 자, 선생님 여러분 fun하고 funny의 뜻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fun은 interesting하고 같은 뜻이죠. 네. funny의 뜻은 웃긴이죠. 웃긴. 얘는 재밌는 재미고요. 얘는 웃긴이에요. 웃긴. 오케이. funny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라면 funny는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외에도 뭐 너무 sad해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영화가 다 영화가 재밌을 수 있죠. 근데 웃긴 영화만 재밌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픈 영화가 재밌을 수도 있죠. 감동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thrilling한 것도 있겠죠. thrilling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Fast and Furious 이런 거. 그렇죠? 분노의 질주 뭐 이런 거 있잖아. 액션 영화. 액션 영화 뭐 이런 거. 액션 영화 막 깨고 부수고 막 자동차로 막 총질 막 하고 이런 거. 스릴 넘친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봤죠? 스릴링 해서 재밌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게 웃깁니까? 막 총 쏘고 막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들는데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래도 재밌을 수 있잖아. 자, 선생님이 fun과 funny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funny 하면 물론 fun 할 수 있어. 웃겨서 재밌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funny looking의 뜻은 뭐겠어요? 웃기게 생긴. 자, 얘가 funny looking이 하는지 잘 볼까요? 이 문장 해석해보면 he가 made 했는데 안만 길어봤자 그거 만들었죠. 그쵸? 그럼 뭘 만든 거야? 눈사람 만들었죠? 눈사람 아니 눈사람인데 어떤 눈사람? 웃기게 생긴. 웃겨 보이는. 됐습니까? 여기에 he는 당연히 누구겠다? 토니겠죠. 됐습니까? 내가 토니를 비웃었다. 그는 웃기게 생긴 눈사람 만들었다. 됐습니까? 뭐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눈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눈사람 사람까지도 알고 만들어놓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럼 둘 중에 뭔 거야 이거? 얘가 무슨 시대였다는 얘기는? 어떤 시대였다는 얘기는? 얘가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얘기죠. 됐습니까? 하다씨가 어떤 시대면 분사라매. 됐습니까? 하는이라는 분사는 ing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뭐를 당한이라고 무슨 형태? pp형이라 했죠. 입장 바뀐 어떤 시. 얘는 보이는이죠, 보이는. 그러니까 하는이니까 looked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ing. 웃겨 보이는. 그럼 완성하면 이런 뜻이겠죠? 내가 비웃었기 때문에 웃겨 보이는 걸, 웃기게 생긴 걸 만들었어. 웃기게 생긴 걸 만들었기 때문에 비웃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since를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여기 because라고 했었나 아까? as, 여기. 됐습니까? Sam could arrive on time as he almost left this morning. I left at Tony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됐습니까? 그러면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이란 대답 듣고 싶어. 지민이는 아까 잘했고, 다들 잘하대? 됐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id you laugh at Tony? 됐습니까? Tony 왜 비웃었어? 됐습니까? 인간 같지 않은 스노우맨 만들어서. 됐습니까? 다음 칼질하기입니다. 칼질하기인데요, 여기 써있는 대로 문장을 만들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수는 왜 아파서. 웨어에 대한 대답. 어디로? 병원에 갖다 줘. 그럼 여기다 관로하고 넣어줄 건? 내가. 아이스. 그렇죠. 어디다가? 그렇죠. 이게 누가고 얘가 왜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종속절이 될 예정이니까 주어동사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뭐 넣을래?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수는 그녀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절부터 나와 있습니까? 종속절부터 나와 있습니까? 주절부터 나와 있으니까 누가다, 수가, went다, where, doctor. 됐습니까? to the doctor라고 했네요. doctor. 그러면 이제 because 수라 했으니까 because 저기 봐. she had a headache. 그렇죠. had a headache.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뭘 귀 기울여 보고 있는 거냐, 지금. 얘하고, 얘하고, 타임라인에 맞게 CJ7을 만들어주고 있냐 말이죠. 갔던 게 과거면 두통, 머리가 아팠던 건 같은 과거 아니면, 사실 이 두 행동, 수가 두 가지 행동 했는데요. 그쵸? 이 중에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더 과거죠.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뭐? 그렇죠. 맞아요. Because she had had a headache. Head 되게 많이 들어가네. Because she had had a headache.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cause she had had a headach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고 과거 완료라고 하고 언제보다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로 표현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곧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이게 중3 때 배우거든요? 중3 때 배우는데 훨씬 좋겠죠? 편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얘도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어떤 질문? 왜? 여기 왜가 있죠? 그 다음에 언제? 어젯밤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또 뭐 여기도 자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동사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잘 수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아하니까 주절부터 시작되고 있어? 종속절부터 시작? 종속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As I 그쵸. Scared I couldn't sleep last night. 그쵸. As I was scared I couldn't sleep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오케이. 그럼, 아, 참,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거 쓰는 건 알죠. 없어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y couldn't you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Why couldn't you sleep last night? 어제 왜 잘 수가 없었니? Why couldn't you sleep last night? 여기 잘못 썼네? Why couldn't you sleep last night? Because I was scared. As I was scared, since I was scared.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뭐야? 능력이 조금 뭐로 바꿨을 수 있겠다. I 능력이라고 말해놓고 I wasn't able to sleep. 됐습니까? 잘 수가 없었다. As I was scared, I wasn't able to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그러면 관로하고 어디다 뭐라고 쓸래?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시제를 살펴봐야 될 건 주절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다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겠다? 과거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거 안 배웠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종속절부터 시작됐네요. We were tired 여기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since walked for 3 hours 하면 되겠죠. Since we walked three hours we were tired. 3일 동안 걸었습니까? 오케이. three times 절대 안 됩니다. 3번 걸었어요. 이런 거 제발 시간이라고 해서 맨날 타임만 생각하지 마세요. Since we walked for 3 hours we were tired. 됐습니까? 그런데 얘, 이 동사랑 타임라인을 또 분석하죠. 그쵸? 네. 뭐가 현재랑 더 가까워? were tired.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다. Walked for 3 hours. Since we had walked for 3 hours, we were tired. 됐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선후 관계가
어느 게 먼저였기 때문에 먼저였을까? 피곤한 게 먼저였을까? 걸었던 게 먼저였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선후 관계가 명확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과거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I can't read it. 내가 언제? 현재. 현재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없다잖아요. I can't read.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선생님 잘못했구나. 아 있다네요. 미안. 내가 그걸 현재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뒷부분은 해석을 먼저 하면 어떤 뜻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가하기 때문에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한가하기 때문에 since I have free time 됐습니까? since I have fre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또 하겠죠? 그렇죠? I can read it since I have free time.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능력이죠. 됐습니까? I am able to read it since I have free time. 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 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읽을 수 있어, 됐습니까? 왜? 눈 아파? 다음 시간까지 머리 다 깎고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생긴 거 보니까 주절부터야, 종속절부터야. 장을 보니까 1, 2, 3, 4 다 이런 걸로 시작했네. 다 주절이죠. 다로 끝났어. 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나를? 과거의 나를. 어디로? 거기로. 뭐 해줬다? 운전, 아니, 운전. 운전. 떨어뜨려줬어? 에헤이, 드라이브, 드로브, 드리븐, 이지신 모양이군요. 그는 나를 거기까지 차 태워줬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의 해석은 뭐가 돼야 되고? 그렇죠. 내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니까 완성시키면 as I missed the bus 하면 되겠죠. He dropped me there as I missed the bus. 됐습니까? 그래서 as 대신에 because도 되고 since도 된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iss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놓치다 라는 뜻이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그리워하다랑 그렇죠. 이해하지, 오해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오해하다, 또 실수하다 이런 것도 있고 실수하다, 오해하다, 그리워하다, 놓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뭐 right의 뜻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모르고 뭐 right now가 무슨 뜻이냐 이러면 오른쪽 지금인가? 올바른 지금인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Right now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바로 지금, 지금 당장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end him a cab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가 언제? 미래. 미래 그에게 모자를 뭐 할 거다?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완성되면 해석이 뭐고? 그의? 생일이기 때문에 완성시키면 since it's birth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준비됐나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ill you send him a cab?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몇 형식? 5형식이야? 그러면 so he is a cab. 그래서 그는 뭐가 됐다? 모자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사형식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내가 그에게 뭐를 줘? 그래서 나한테 직접 붙어있는 건 뭐야? 이거잖아. 뭐 네. 뭐한테 대한 대답?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네? 어허 이거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목적, what에 대한 대답이 직접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 간접이야.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더 친할 거 아니야. 직접이라며. 네. 3명씩 좋아하겠죠. 그러면 먼 him I send a cat to him. 됐습니까? 5형식 아닙니다. 사람 모자 만들지 마세요. 네. I send a cat to him since it's 그 다음에 이런 it을 보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러죠? being 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하지 않는 it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두 개가 있었죠? 네. 그렇죠? being 주어랑 가주어 됐습니까? being 주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idn't drink it. 내가 그것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마시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어떻지 않았기 때문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thirs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대요. 됐습니까? 누구는? 왜가 보이네요. 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종속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뭐 했다? 시제 살피죠. 그렇죠. 무슨 시제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할래? 주저부터 할래? 그러면 누가? 자, 참 관로하고 여기다가? 그렇죠. 나는 뭐 내가 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다? 주절부터 하겠으니까 I가 패스도 했다. What? The exam, the test. 뭐 the test 하든지 the exam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because라네? Because I studied hard.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passed the exam because I studied hard. Why did you pass the exam? Because I studied har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들이 왜 때문에 어디로? 뭐 했다? 여기 시제 보죠. 됐습니까? 이번엔 종속절부터 하자. 됐습니까? 일단 여기다가 그들이 라는 말을 영어에서 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s로 시작을 했으니까 as they wanted to walk as they wanted to walk 또는 뭐 걷고 싶었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있지만 뭐 다양한 거 많습니다. 자, 이게 뭐 want가 뭐랑 같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as they 기억나십니까? would like want하고 같다 했죠. as they would like to walk as they wanted to walk. 됐습니까? 또는 뭐 to take a walk 이 자리에다가 뭐 산책하다 뜻이고 take a walk 이런 거 너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할 차례죠? 누가다? they가 went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park 되겠죠. as they wanted to walk they went to the park. why did you go to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오케이. 이거 하나, 내가 여기다 별로 안 써놔가지고 풀이했는지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업할 차례죠. 됐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자, 뭔 얘기 했었냐. 이제 수업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it is so warm, so cold 이럴 때 it is so cold의 so의 뜻은 very의 뜻이었죠. 근데 so가 여기서 봤듯이 그래서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표현할 때 여기도 so를 쓸 수 있고 여기도 so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 되게 이상하대. so를 안 쓰고 이럴 때 뭐 쓴다? so that을 쓴다. that을 쓰는 이유는 이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가 that이죠. 그러니까 얘는 겉 만드는 that이 아니에요. 겉 만드는 that하고 똑같은 부분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건 똑같지만 이 that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여기 so를 쓰고 싶은데 못 쓴다며. 네. 그래서 라는 뜻으로 so를 쓴대 안 쓴 that을 썼대. 그래서 이 that은 그래서 이 부분 that 앞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원인. 그 다음에 that 뒷부분을 결과라 했어요. 그러니까 so도 마찬가지로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하고 이거 so 없애고 because 쓸 수 있고 이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 so that 부분도 똑같은 문장이 뭐가 가능하다? because 있는 문장도 가능하겠죠.
so that 구분도 because가 있는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so가 그래서 란 뜻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Anna was late for school. Anna가 언제? 과거에 학교에 뭐 했다? 지각했다. 그래서 크루즈 선생님께서 언제? 과거에 뭐 하셨다? 화내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애나가 지각한 게 원인이고 크루즈 선생님이 화낸 게 그 결과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을 as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참 so를 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Because Anna was late for school, Mr. Cruz was angry. 조심해야 될 건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가 그래서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so의 뜻은 매우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지만 그래서 that은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한다? 그래서 그래서라고 해석하기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Alex was so Alex ate so much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loosen이 무슨 뜻일 것 같아? Alex ate so much that he had 터졌다. 풀어졌다. 오, 그렇죠. 아주 좋은 추측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oosen의 뜻, loosen의 반대말은 tighten인데. 오케이. 여기에 to head to 뒤에 있네. head to 뒤에 있네. head to 뒤에 있으면 얘 무슨 시야 얘 둘 다. head to 아 head to head to head to는 뭐 안에 뭐 들어간 거지? head to는 head to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have to 속에 did 들어간 거죠. 그럼 head to 뜻이 뭐겠어? 해야만 했었다.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렇죠. 풀어야만 했었다. loosen 뭐하다? 풀다. 느슨하게 하다. 그러면 tighten의 뜻은? 그렇죠. 꽉 조이다. 됐습니까? 묶다. 꽉 조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so 여기에 위에 so는 그래서란 뜻이지만 여기에 so의 뜻은 그래요. 그러면 Alex ate so much의 뜻은 Alex가 그렇죠 매우 많이 먹었다. 됐습니까? that의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he had to loosen 그는 풀어야만 했었다. 무엇을? his belt를 풀어줘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Alex가 뭐 했냐면 ate 했어. What ate 했어? Very much 해도 되는데 여기서 뭘 써버렸어? 그래서 so much를 쓴 거죠. 그렇죠?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그래서 란 뜻으로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because를 쓰고 싶으면 because 뒤에는 어떤 해석이 와야 돼? He had 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와야 될 거 아니야. because Alex ate so very much. 그 다음엔 뭐 쓸까? 여기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그거 he had to loosen his belt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장을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다 배운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건 뭐냐면요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배울 예정이야. 투 부정사 배우면서. 그래서 누가 더 알렉스가 뭐 했다? 에이트 했다. 충분히 많이 써야 되겠다. 이너프 뭐지? 뭐 할 만큼 to lose his belt 할 만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enough to do. 됐습니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to lose his belt 할 만큼 충분히 많이 먹었다. 이거 좀 이따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은 문장의 개수, 같은 의미의 문장이 몇 개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그쵸? 여기서 하나 틀린 거 하나 딱 놓고 다음 주 같은 뜻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기 좋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들 슬슬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수어가 쓰인 문장은 because를 사용해서 바꿔 쓸 수 있지만 둘 다 쓰지 말란 얘기 하고 있어요.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이 뭘 것 같아? 더 많이? 술만 마시면 이런 사람이 있어. 술만 마시면 뭐,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over and over again 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은 한 단어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repeatedly 반복적으로 원래 단어 긴데 써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너랑 너의 심정이 이해되니까. 됐습니까? 다음 톡도 about it. 리피트를 반복해서.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과거죠. 됐습니까? 시제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영어는 이놈의 시제. 그래서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매우 지루한 상태를 느꼈다. 반복해서요? 예. 어찌십니다. 그렇죠. I felt very bored because Tom talked over it over and over agai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because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I felt very bored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 써 모두 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so that 있죠? so 블라블라 that이야 이건 so 블라블라 that인데 근데 so that 주동도 있어 so that이 붙어서 주어동사 있는 경우가 있어 so that 누가다가 있어 so that 누가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so that 누가다는 무슨 뜻이다 누가 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누가 뭐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목적을 나타낸 접속사이다 라고 써있는데 또 선생님 마음에 안 들죠 그쵸? 그래서 뭘 지우고 뭘 쓰라 하겠어 목적을 지우고 의도를 나타내는 그럼 의도를 나타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y? 그쵸 뭐뭐 하기 위하니까 why잖아 그래서 접속사인데 무슨 절 맞는다 why에 대한 대답 맞는데 무슨 절이야 그렇죠? 부사절이죠 부사절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예문을 들고 있는 거 누가다 she가 쓰임사인데요 how often? Okay. 뭐 하기 위해요?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그녀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stay가 원래는 stay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이건 머물다지만 stay 뒤에 무슨 시 나오면? 그렇죠. 어떤 시 나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 that she can, 그렇지. keep healthy.
아,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했지. 그렇지 않아? 네. 그렇지. 너무 길어. 뭐가요? 문장 너무 길지 않아? 누가 다 she가 swims 한다. 얼마나 주? Every day. Where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아, 이거 너무 긴데? 나 이거 짧게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 맞죠? 맞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es she swim every day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적 용법에 부수투 부정사였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절이야? 부사절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y does she swim every day? 됐습니까? 또 이 대답을 듣고 싶어도 Why does she swim every day? 그리고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 in 투부정사만 어떤 특권이 하나 있지 않나요? 특권이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됐습니까? In order to 또는 so as to, in order to do, so as to do, 뭐뭐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했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in order to do, 또는 so as to do, 또는 그냥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돼요. So that도 되고 in order that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 똑같은 문제 되게 많다. 이것도 이거고 그렇지.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그렇죠. To stay healthy도 이거고 in order to stay healthy도 있고 so as to stay healthy도 있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 이 정도 소화시킬 수 있죠? 체할 것 같아? 손 좀 따줄까? 어떻겠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쭉 살펴보면 뭐 여기에 A의 1번에서는 얘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렇죠. 뭐 제일 먼저 뭐 왜 헤비는 왜 못 오느냐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put off, put off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ouldn't sleep at all.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not at all이 있죠. not at all. 됐습니까? Not at all. Not at all에서 at all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Not at all. 그 다음에 Rosa was very surprised.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tch 하고 있죠. 여기서는 또 여러분도 그게 보이죠? 보이잖아. 네. 됐습니까? 이 애니는 정상이야? 약간은 특이한 경우야? 정상. 정상이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너무 무거워서 난 그걸 들지 못했대요. 케빈은 너무 늦게 일어나서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고 여기서는 뭐 할 거냐 하면은 페일은 누구처럼 원투처럼 인조이처럼 오 눈치 되게 빠르네. 그렇습니까? 라이크처럼 아니면 원투처럼이겠죠. 얘는 want처럼이야.
이건 조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 말은 이 자리에 to enter 대신에 entering 쓸 수 없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세이브 또 나왔네요. 그쵸? 뭐 세이브 다양한 의미 더 안 해도 되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는 거 네. 전부 다 뭐랑 뭐를 연결해 놨어?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죠? 네. 어떻기 때문에 뭐 한다 이러고 있잖아 다. 그쵸? 그러면 이 문장 말고 여기 써있는 이 생 아니 뭐 이 생각은 해놔 됐습니까? 하면서 바로 하면 되지 뭐. 요, 그게 안 어려울 건데 다음에 C. The clock is very kind of every customer likes her. 커스터머가 뭐죠?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아는데 뭐라고? 클럽은 뭔데? 클럽. 클럽. 그냥 명사 아니에요. 물론 명사지 더 뒤에 있으니까 뭐 더 고겠냐? 응? 이래 종업원. 글쎄. 커스터머 뭐지?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아, 커스터마이징.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커스터마이즈. 지금 왜 넣었어? 아, 여기 오지. 헷갈릴 수 있겠다. 그치? 커스터마이즈. 이거하고는 좀 관련도 있긴 한데. 오케이. 커스터머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we didn't flashlight. Flashlight은 다 알겠지 뭐. 네. Flashlight. Flashlight. 알죠? 네. 요새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 여기. 플래시 뭐야?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 그 다음에 그들이 서둘렀기 때문에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수미는 매우 예뻐서 오늘. 뭐 여기 무슨 시즌지는 이제 얘기 안 해줘도 되겠죠?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알아서 해야지 이제 2학년인데. 자, 그 다음에 포커스 74 양보의 접속사라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제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앉으세요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뭐이지만 뭐뭐다 라고 하고 이 부분 여기다 비록이란 말 넣어도 되고요.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한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뭐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로 약속했는데 비가 와. 그렇지? 그럼 비가 오면 축구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렇지만 비가 오지만 축구하기로 했다 이런 거. 이런 거 뭐가 양보의 부사들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가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비슷하게 생겼고요. 얘는 though라고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뭐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얘들 뒤에 누가 다가오면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 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 I'm sick. Though I'm sick 하면 비록 내가 아프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단어 이 녀석 있죠? 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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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뭐였더라? through였죠, through. 그렇죠, 뭐뭐를 통과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과거형이죠. 또는 생각이나 명사죠. thought죠, thought.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죠. 티치의 과거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머릿속에 다 똑같이 넣으면 안 돼. 네. 됐습니까? 도야 얘 도, 트루고야 얘 트루. 뭐가 다르냐고 알 있고 없고야. 네. 됐습니까? 얘들 구분하세요.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도야 도, 얘 도. 오케이.
자, 그래서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뜻이에요? 예? 다 그런 뜻이에요? 예, 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 어떤 글 속에 있는 도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 중에 나머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It was dark. 그래서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어두웠대죠. But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그러나 그 남자는 뭐 하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과거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but이 있습니다. But. But이 있는데 but을 빼고 싶대. 그럼 어두웠다, 불 안 켰다. 그럼 여기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어두웠지만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어두웠지만 불 안 켰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though it was dark. 이걸 꼭 이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얘가 앞에 있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무슨 절이기 때문에 종속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데요. Though it was dark,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니까 그때 쉼표는 해야 됩니다. 종속절 끝나고 난 부분에 주절 시작하기 전에. 오케이, 그러면 although he is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써볼까? 대리 올드였나? 대충 아니 뭐 그냥 올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He is strong and healthy although he is old. 그는 매우 강하고 건강합니다. 비록 그가 어떻지만 늙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똑같은 이 문장을 but을 써서 표현해 볼까요? 이 문장 속에 똑같은 표현을 but을 쓰면, 그렇죠, 안 속네. 재미없다. He is old but he is strong and health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또 안 되는 거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얘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위치가, 하지만 얘는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등위 접속사라 했어. so도 그렇고요. and, but, or, so. 등위 접속사라 했어요. 얘들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즘 학교 가고 있나요? 네. 되게 좋아하네. 표정이 되게 밝다. 저. 학교 가니까 막 반장도 내가 얼마나 좋아, 그치? 저만 봐있다니까요. 됐습니까? 흉했겠지. 오케이. Even if it was hard, Emma never gave up running 하고 있죠. Even if it was hard, Emma never gave up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Even if it was hard, 이거 Even if it was hard, Emma never gave up running. 그렇죠, 절대 포기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running 대신 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Even if running was hard,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you. 안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never gave it up. Gave it up. Never gave it up. Never gave it up.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it up. Gave it up. Gave it up. 됐습니까? 자, 그래서 give up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죠. 그러면 give up은 누구처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run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Even if it were hard, even if to run was hard, even if running was hard, Emma never gave running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but을 쓰고 싶어. Running was hard, but Emma never gave it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n though 이안이네요. even though 이안 told the truth, nobody believed him. 됐습니까? 어? 맨이 아니었대.
이안, 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안. 그러면 누가 뭐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해석은? 이안이 진실을 그렇죠. 말했지만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누워 있네. 그래서 뭐? 괜찮아. 놔둘까? 네. Anybody didn't believe him. 됐습니까? Anybody didn't believe him. Didn't believe him. 낫은 낫이 들어갈 자리로 가져야죠. Didn't believe him. 아니, didn't 나왔으니까 believe. Didn't believe him. 됐습니까? 이안 told the truth, but nobody believed him 하고 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는 선생님이 어디다 형 광팬칠할까? 없어요. 네, 네. 뻥치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게 왜요? 뭐 한 듯이냐고. 됐습니까? 해시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익스프레스의 다양한 뜻을 찾아보시고요. 여기에서의 뜻입니다. 다의 어조사. 네. 몇 개 찾아요? 세 개? 3개. 3개요? 예.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동사라야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 요렇게 생긴 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품사야? 명사죠. By express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뜻인데 최소한 하나는 동사라야 되고 하나는 명사라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왜 이렇게 생겼을지 다 알겠죠. 여기 워드 센트. 아, 네. 됐습니까? 패키지가 뭐였더라? 패키지 그 소포? 네. 됐습니까? 목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잇 중에 뭐며 만약에 세 번째 잇이라면 뭐 대신 왔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idn't put much pepper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됐습니까? 여기서는 뭔 얘기할 것 같아? 3번에서는 잇. 그렇죠. 눈치 빠르네. 그 다음에 여기 일어난 일도 얘기해 주셔야죠. 네.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휴가를 즐겼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지는 비록 여기 이거 있죠? 네. 여기 이거. 네. 그렇죠. 잘 알아. 눈치 됐다 빠르네. H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죠, 그렇죠? H요? 어. M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H가 있어요? 어. H로 시작하는 두 개가 있다. 어. 아니, H 뭔지? H? 한 개 가르쳐주면 안 돼. 내가 이거는 첫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할 때 한 번 나왔어 이거. 오늘 수업할 때요? 예. 오늘 수업할 때. 예. 꼭 많이라고 안 해도 되잖아. 심하게 왔다 해도 되잖아. 아 진짜 똑강아지들아. 무슨 단어 단어도 그대로 할 거야? 됐습니까? 수지는 이렇게 하지만 농구를 잘한다. 뭘 잘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있죠, 이거. 요 잘하는 거 표현은 여러분 중1 때 했어요. 네. 그쵸? 수지 캔. 캔 뒤에 동서가 와야 되는데, 수지 캔. Play basketball well. 수지 is a. 수지 is a. 굿 basketball player.
그렇죠. 수지 is a good basketball player. 수지 is good at basketball. 수지 can play basketball well. 그 다음에 여기다가 play를 넣고 싶다면 play 형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넣어야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넣고 싶다면 play가 어떤 꼬라지로 들어가야 되냐? 그 다음에 민지는 캐나다 오는 사람들 공부하고 영어를 잘 못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라. difficult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difficult는 뭐고 different는 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왜 differently가 왜 못 들어가는지 대륙 differently가 왜 안 되고 왜 different 왜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에 2에서는 뭐하라 할 것 같아요? 응? C에 2에서는 It? A? 오 어떻게 왔어? It? 오, 오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It이 있다면 It도 여기에 어디다 여기다 넣어야 된다면 It이 어떤 꼬라지로 들어가야 될까? It은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It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글쎄, it을 넣는다면 it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이 완성되어야 될까? 이거는 내가 왜 물어보는 거냐 하면 hate는 누구처럼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hate는 누구처럼.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일단 궁금한 거 더 뉴스 앞만 길어봤자 뭔지 궁금하고요. 앞만 길어봤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시겠죠. 네. 맞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오시면 되겠네요. 물에 맞습니까?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설을 쓴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작문할 때 앞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안 해? 됐습니까? 앞이 뭐지? 앞을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네 그냥. 됐습니까? 네, 뭐 시제는 알아서들 하시고요. 그대는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시제는 알아서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주절부터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종속절부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대신에 뭘 써서도 만들어보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써서도 작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한 여기 벌써 해놨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절 얘기했다? 부사절 얘기했었어요. 자 접속사 파트 여긴 어디 난 누구 한번 해봐야죠. 됐습니까? 자 크게 접속사였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뭐가 있었느냐? 등위 접속사가 있다 그랬죠. and, but, or, so. 됐습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부른 이유는 명사, and, 명사, 형용사, and, 형용사, 부사, and, 부사. 문장, and, 문장. 됐습니까?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and가 앞으로 가거나, but이 있는 게 앞으로 가거나, 이거 못해. 됐습니까? 하지만 그게 되는 게 바로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죠.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힘듭니다. 문장 위치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부사절 같은 경우에 because가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쭉 뭐라고 주절이 나온 다음에 because가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라는 거 문장에 여기서부터 뭐랑 연결되느냐면 끊어읽기랑 연관됩니다. 끊어읽기 끊어읽기 했을 때 이게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뭐 문장 완벽한 문장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냐면 that 아니면 if죠. 여러분 that은 배웠고요 if는 좀 이따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뜻의 if도 명사절이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있다 했습니까? 그런 것들 what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건 that이었고요.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아주 길게 해서 어디서 배웠다? 관계사절에서 배웠습니다. 관계사절이 형용사절이다. 뭐만 빼고 관계대명사 one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형용사절이었어. 됐습니까? 부사절이 뭐 시간의 부사절, 뭐 이런 거, 이유의 부사절. 뭐 시간의 부사절 하면 대표적으로 when이죠. 거기에 뭐 같이 배웠던 게 뭐 while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웠죠. 그렇죠? 그다음에 as도 배웠고요. 됐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until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since도 배웠습니다. 뭐뭐한 이후로란 뜻에 after, before도 배웠고요. after, before 할 때 내가 뭔 얘기했냐. 제발 엉뚱한 자리에 after 있는데 헷갈리지 마라. 해석해보고 분명히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손 씻고 나서 밥 먹어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before, 엉뚱한 자리에 after 넣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저기까지가 뭐 시간의 부사절이었죠.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만약라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앞으로 앞에 거 한번 더 얘기해.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번역물이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y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이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양보라는 거 배웠어. 아 이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양보 뭐 버스에서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지만 뭐 한다. but이 들어있던 문장은 but을 빼고 although, though, even if. 뭐라고요? although,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을 넣는 양보의 부사절까지 다뤄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한 토막이었고 이제 새로운 토막 세 번째 접속사의 세 번째 큰 덩어리 상관 접속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이거?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죠. 네. 예, 2학년이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자율학년제를 넘어서 시험을 치는 학년이네요. 그렇죠? 시험 잘 쳤어요. 왜 시험을 쳤어요? 그거 진짜. 아. 시험 같지도 않았나 봐요. 시험 잘 쳤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 같이 들리냐면 시험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험 친 줄 몰랐다. 뭐 어떤 문제 나왔어요? 영어는? 그 길찾기. 길찾기 그거 맞잖아. 아니 얘. 아 왜 장난하고 그래. 시험 치려면 제대로 시험 치지 그치. 빈칸 주고 자꾸 뭐 채워놔래. 맞아요. 뭐 이 여자가 좋은 해석해가지고 막 해석! 아니야, 해석인데? 치웠어요. 아 맞다, 저 해석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뭔 얘기 할 건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